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이나물을 장아찌로 맛있게 담아 볼 거예요. 요즘 명이나물철이라서 시중에 나가면 맛있는 명이가 질기지 않고 연한 게 나와 있어요. 명이나물은 400g입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서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궈 놓으셨다가 물기를 탈탈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를 같이 넣고 할 거예요. 요즘 청양고추는 매운 청양고추가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같이 넣고 할 거예요. 청양고추는 250g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도 손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먹기 좋게 많이 자르지 마시고 끝털이만 꼭지를 잘라주세요. 이런 포크를 가지고 구멍을 뽕뽕 한 두 군데만 찔러주세요. 그러면 간장물이 쏙쏙 배어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구멍을 내지 않으면 간이 배질 않습니다. 고기 먹을 때 청양고추도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죠. 명이나물을 통에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밀폐용기는 그렇게 큰 걸 잡을 필요 없어요. 넓고 큰 걸 잡으시면 간장물만 많이 또 넣게 되니까 딱 적당한 걸 잡으셔서 이렇게 넣으세요. 청양고추도 옆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숨이 죽으면 쏙 가라앉아요. 200ml컵을 준비하시고요. 물입니다. 물 2컵이 들어갈 거예요. 진간장 1컵 들어갑니다. 간장만 넣는 것보다 멸치 액젓을 섞어주면 더 깔끔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멸치 액젓 150ml 들어갑니다. 식초는 다 끓은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끓이면 신맛이 날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생강 180g 조각 내서 넣어서 같이 끓여주세요. 월계수잎 내장동도 들어갑니다. 월계수잎을 안 쓰실 분은 통후추가 있으시면 통후추를 넣고 하셔도 되고요. 자, 비정제 설탕입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네 개 정도 들어갔고요. 단맛을 좋아하신 분들은 좀 더 첨가하시고 식성에 맞게 간을 하시면 됩니다. 끓여주세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면 됩니다. 오래 끓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장물을 끓이지 않고 부어도 되지만 오래 두고 드실 분들은 좀 끓여서 하는 게 맛도 변하지 않고 좋겠죠. 그래서 저는 끓여서 하겠습니다. 자, 끓기 시작하고 5분 정도 끓였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에 들은 월계수잎만 건져주세요. 생강은 그냥 향이 우러나게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는 식초가 들어가야겠죠. 식초 1컵 넣겠습니다. 식초는 일반 현미식초, 사과식초 다 괜찮아요. 이거는 맛술입니다. 맛술은 150ml입니다. 식초하고 맛술하고 넣는데 간장은 따끈한 상태예요. 뭐 아주 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그냥 불 거예요. 간장물은 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놓으시고요. 붓고 나서 바로 누름봉이 있으시면 꼭 눌러주세요. 간장물이 이렇게 뚜껑 위로 누름봉 위로 차오르죠? 꼭 눌러 넣으세요. 숨이 죽으면서 간장물이 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흥건하게 위에까지 올라오게 붓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고 이거를 이틀 정도 실온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이나물 장아찌 담고 3일 되었습니다. 실온에 3일 놔뒀다가 오늘 개봉하는 건데요. 자, 어느 정도 포릇포릇하니 맛이 들었죠? 보름 이상 드시면은 노릇노릇하면서 완전히 맛이 배게 되죠. 고추도 웬만큼은 이렇게 누렇게 간이 배었어요.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은 지금 드셔도 되는데 매운 거를 많이 못 드신 분들은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고요.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냉장고에 두셨다가 드세요. 자, 아직은 노랗게 숙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간은 배어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간이 배게 열흘 정도 두셨다가 드세요. 냉장고 보관하시고. 네, 오늘은 명이나물 장아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열흘 후에 드시면 간이 쏙 배어 있을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